그래서 오늘 경기 좀, 좀 무섭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됐었는데 그, 좀 그래도 좀 허무하게 졌던 것 같아서 좀 네, 아쉽네요. 경기가 되게 원사이드하게 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. 운영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불리한 상황에서 험하게 진 것 같다고는 생각 안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초반 싸움 그리고 라인전 구도 같은 거에서 좀 많이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초반에 좀 사고 나거나 불리하게 시작했는데도 이제 좀 같이 변수 노리면서 버럼도 벗고 약간 그런 여러 상대에 허 찌르는 플레이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좀 좋게 보고 있고 라인전 젠지 바텀이 이제 라인전을 생각보다 더 잘 준비해온 것 같아서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티어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개막주에 젠지랑 하다 보니 스크림을 이제 못했었는데 젠지 같은 팀이랑 네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해보고 느낀 점은 좀 뭔가 피겨에 대해서도 유연성이 너무 많아서 어느 라인에서도 좀 필요한 챔피언을 좀 다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챔피언이 딱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플레이를 좀 엄청 팀적으로 잘 맞추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, 라인전도 모두 좀 잘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일단 스크림을 이제 젠지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대회를 딱 해보니까 제일 라인전이 생각보다 더 빡세가지고 라인전에 더 되게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전 능력도 되게 서로 전보다 좋은 것 같아서 좀 딱히 원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. 싸움을 좀 저희 자리에서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 무리해서 이제 거는 플레이들이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좀 침착하게 했으면 좀 이길만 했는데 좀 먼저 하려다가 좀 실수가 나온 게 좀 아쉽습니다. 네, 저희가 프로배 가기 위해서는 꼭 이겨야 될 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도 과정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뭐 이대로 기죽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면은 네,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